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겸수함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8월 17일 새벽 3시 27분입니다. 제가 왜이 새벽 이 시간에 날짜와 시간까지 밝혀가면서 영상 촬영하는지를 지금부터 영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8월 15일 광복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양재동에 있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하나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강의를 이제 끝내고 수강생들한테 분명히 제의를 듣기 위했거든요. 다음주는 광복절 공휴일이므로 강의가 없습니다 라고 휴강공지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놓고선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날 부지런히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제가 집이 인천 검단이고요. 강의하는 곳은 양재역 사거리 있는 쪽이거든요. 그 무지하게 먼 거리를 가서 차를 이제 주차를 해놓고 강의하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던 걸 보고서야 아 오늘 공휴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선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 거기 정확하게 이제 위치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양재역 사거리 있는 쪽에 높은 이제 고층 빌딩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주말이면,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이러면 이제 주차비를 되게 저렴하게 종일 주차를 할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차가 전기차인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고 해서 주말 강의를 하러 갈 때는 꼭 거기다 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댄 시간이 주차장에 들어간 시간이 정확하게 12시 반이었습니다. 12시 반에 차를 대놓고 나와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서 오늘 강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기왕에 나온 김에 잠깐 딴 것도 좀볼게좀 있어서 보고, 짧았죠, 뭐, 시간은. 그러고서는, 그 양재역 그쪽에 가면은 제가 가끔 이제 사먹는 에그토스트 판매하는 전문점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사들고, 음료수를 한 병을 사들고, 주차장에 갔어요. 가서, 지하 내려가서, 뭐좀 하다가 차를 빼서 올라오는데, 그 시간이 대략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2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주차장을 딱 나왔는데 이제 그 건물 이제 뒤쪽에 약간의 차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트럭이 두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가 어지간해서 안 쓰는 데인데 여기 왜 이런 차들이 서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개 돌려보니까 후문에 이렇게 이제 가림막으로 편말이 방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뭐지? 그런데 그 순간에 보니까 주차장에 들어오려고 왔던 차가 안 들어오고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을 봤더니 막아놨어요. 펜슬을 다 막아놓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주차장 폐쇄 뭐 이런 식의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죠.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양재 그쪽이야. 안쪽 골목길 쪽도 워낙에 차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디 길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사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담당자 누가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건물 밖에는 없고, 방역을 한다고 폐쇄를 해놨으니까 제가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차를 잠깐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대로 타고, 집으로 오면서 이제 쭉 생각을 좀 했죠.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대로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부천 쪽으로 빠지는 길로 다 빠져서 이제 쭉 오다 보면 이제 수성도로 삼거리인가 거기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 집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쯤 가면은 길이 좀 이제 차들도 많이 줄어서 한산하기도 하고 한쪽에 차를 대놓고 쉴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제 120으로 전화 걸었죠. 이렇게 이제 제가 전화 건 곳이 이제 지역상 인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 콜센터, 미추 콜센터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이러저러 한 일이 있다. 그런데 내가 지표 전화 가도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그게 발생 지역이 서울이어서, 서울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다고 해서 이제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죠. 걸어서, 상황이 이러저러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게 시간이 너무 이제 짧잖아요. 제가 불과 뭐 한두 시간도 차이 안 났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네한테도 딱히 자료가 넘어온 게 없어서 무언가 얘기를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구청 관할 보건소로 연락을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면서 이제 거기서는 위치 얘기를 듣던 이제 서초구청 관할 인적을 서초구 보건소 연결해줬는데 서초구 보건소 담당자가 어느 건물인지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이제 강남구 보건소 소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다시 또 이제 강남구 보건소에서 전화 걸었어요. 거기까지만도 거의 한 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대기하다가 끊기고, 대기하다가 끊기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어쨌든 강남구 보건소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도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으로선 무엇도 그러니까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모른다고 하시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일반적인 경우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제가 전화를 거는 곳이 인천이니까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 뭐였냐면 아마도 일단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제 얘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건데 특별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할보건소에 일단 연락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셔서 이제 관할보건소에다 전화 걸었어요. 인천 서구보건소에다가. 근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전화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건소까지 갔습니다. 가서 차를 세워놓고 마스크지 꼼꼼하게 끼고 보건소를 갔더니 이제 앞에 이제 원래는 이제 외부 주차장이었을 곳에 부스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로나 관련 부스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똑같은 일을 또 했어요.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쭉 설명을 했더니 역시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무언가 내려온 것도 없고 어떤 현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다 보니 이게 조사를 부탁되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검사를 해도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봤던 것처럼 뭐 14일 격리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에 계속 음성으로 나오다가 14일 격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양성 판정 나온 경우도 있었던 걸 보면 검사 결과를 더더구나 지금으로서는 하루아침 신뢰할 수도 없고 하니 일단 지금으로서는 집에 가서 자택 대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금 집에 가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상황상 크게 위험하진 않겠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가능하면 자가 격리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다 라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이제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막상 내일로 닥치고 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이제 머릿속에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집에다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얘기를 하고 이러저러 하다 그러니 내가 주차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전화 걸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집에서 좀 상황 정리 좀 하시고 우선 내가 통화를 한 다음에 내가 올라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빌라인데 4층짜리 빌라예요. 4층짜리 빌라인데 저희 집은 이제 복층 빌라거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제 방은 이제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2층에 제 방이 있고 이제 딸아이 방이 있는데 딸아이는 또 알바하러 가는 바람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화를 이제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니까 가져다 드리더라고요. 일단 1층 이제 우편함에다가 비닐 장갑을 뒀으니 그걸 끼고 최대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올라오고 현관문 앞에 순서정제하고 물티슈를 뒀으니 그거다 좀 닦을 거 닦고 그러고 내가 손 댔던 부분도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이제 닦고 그러고선 집에 들어와서 최대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 앞으로 음식물 같은 거는
내가 방에 있을 때 쟁반에다가 올려놔 줄 테니 내가 가고 나면 가져다 방에서 먹고, 그리고서는 2층에 이제 간이 싱크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설거지를 해서 그냥 2층에 쌓아놔라. 그리고 일단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통화했던 몇 군데에서 전부 다 정황상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능하면 자가 격리해 주세요 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자가 격리를 하다 보니까 참 기분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성격상 방콕을 되게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자가 격리가 아니어도 공휴일이나 이럴 때 방에서 꼼짝 안 하고 하루 이틀씩 있는 경우가 되게 흔했어서 지금 방에서 이러고 있는 건 전혀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다만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대화도 전화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것도 뭐 크게 심각하진 않고 오히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스마트폰보다 컴퓨터에다가 이 자료를 보는 것들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면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제 방에서 이제 뒤쪽에 테라스가 있어서 답답하면 거기서 잠깐 나갈 수 있고 해서 아까 점심 때 라면도 낮에 점심 때 라면도 밖에서 테라스에서 먹었는데 나름 분위기도 괜찮고 인치도 있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심각한 걱정 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다 되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는 야, 한 번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반년 넘게 계속 뉴스를 보고 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들을 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익숙해졌구나. 그래서 전혀 망설임 없이 행동 지침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 상황이 됐을 때,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방송으로, 뉴스로, 또는 유튜브 같은 그런 걸로 또는 신문이나 이런 컬럼이나 이런 것들로 SNS로 홍보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아직까지도 그날 거기에서 그렇게 건물에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보고 찾아봐도 정보가 나오는 게 없다는 게 사실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별다른 일이 아니니 해제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오늘이죠. 월요일. 오늘까지는 이제 휴일이니까, 공휴일이니까 내일, 화요일날 다산콜센터가 됐든, 강남보건소가 됐든 전화통화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내가 그러면 계속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한 가지 놀란 건 그것도 있었어요. 만일에 내가 그 건물에서 어떤 밀접 접촉자로다 분류한다든지 해서 이 검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알아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차장 드나드는 동안 이제 제차 번호가 찍혔기 때문에 그거로다가 그차 소유주한테로다가 연락이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설령 내가 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동안 잘 해온 거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와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구촌 재난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피해가 더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한 2, 3일, 3, 4일 정도 이러고 있는 거는 좀 불편하고 살짝 답답하긴 하지만 그 다른 가족들도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한 번쯤은 미리 예방주사 맞는 느낌으로다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물론 제가 그날 착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양진호까지 일부러 꾸역꾸역 가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어도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 되게 자책감이 들긴 합니다만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확인증 내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좀 드러나긴 하겠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좀 갑자기 막 확진자가 늘어서 뭐 몇십 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던 게 갑자기 막 지금 100명대, 200명대 넘어가고 이러다는 걸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위기 있는 위기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서 관리하고 있던 게 임계점을 넘어서 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 봄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직업이 강사인데, 강의가 이제 겨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이게 좀 삐걱거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난감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또 길을 찾을 것이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그렇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찍은 영상, 어제 올렸나 그랬을 텐데,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짤막하게 5분짜리 올렸는데, 옛날에 뭐 입이 방정이라고 그러더니 그 영상 올린 게 방정이었는지, 올리자마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게 참 많이 안타깝고 합니다만, 좀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 기다려봐야겠죠.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참, 정말 힘든 일이구나. 참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구나. 참 많은 비극을 낳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3일째를, 2박 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방하는 상황을 하니까, 낮밤도 좀 바뀌는 것 같고, 밤낮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졸리면 자고. 한두 시간 잠깐, 한 1, 2시간 잤다가도 깨서 또뭐 학교에서 또 하고, 그래서 또 졸리면 자고, 그렇게, 네, 어쨌든, 보내고 있네요. 뉴스 보니까, 광화문에서 집회가 되게 크게 열렸어서, 거기에서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빨리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고, 또 그렇게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용강사 노랑잠수원이었습니다.